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 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 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창세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과 또 구속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둔한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묵은 모든 육적인 때들이 다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47장입니다. 이제 50장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7장을 묵상하기 전에 4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130세에 드디어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3년 만에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곧 바로를 만날 텐데 바로 앞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떻게 대답할 것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가 당신에게 분명히 물을 겁니다.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목축업이라고 말하소서. 그리고 어떤 땅을 요구할지에 대해서 물을 텐데 고센이라고 말하십시오. 요셉은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즉흥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디자인하고 또 우리 이 야곱의 가문이 어떤 곳에 살아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되고 계획된 것대로 추진하는 사람이었어. 왜 목축업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목축업은 굉장히 천박한 직업이에요.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 이랍니다. 가증이란 말은 뭐라고 했죠? 구역질이 나다, 혐오하다. 그러니까 목축업하는 그 족속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애굽인들이에요. 왜?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소를 먹지 않습니까? 애굽인들은 소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천박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자, 자기의 이 직업을 애써 드러냄으로써 애굽인들이 볼 때는 약속 민족이에요. 아무 힘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센에서 자기들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축업을 이라고 대답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고센입니다. 고센은 애굽에서 애굽의 중요한 도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 애굽의 우상 문화가 침범하지 못하는 애굽의 문화가 침범하지 못하는 국경지대에 그들이 살도록 했어요. 왜? 신앙의 순수성, 이 언약의 순수성.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이 고센 지역.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히 횃불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206년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증조할아버지 주신 그 말씀을 할아버지 이삭에게 들었고 아버지 야곱에게 들은 거예요. 횃불 언약 중심으로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27장을 보면 이제 바로가 공식적으로 승인합니다. 야곱의 가문들은 고센에 살도록. 자, 47장을 보겠습니다. 야곱 가족의 이제 바로 아령과 고센 땅 정착입니다. 1절에 4절을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생각은 왜 고센 땅이었습니까? 살기 좋은 도시가 얼마나 많아요? 문명이 발달된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었거든요. 서른 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지금요, 10년 동안 총리 생활하면서 애굽 곳곳에 우상을 그는 알아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가문이 우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저 국경지대인 고센 땅이
우리 가문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다. 이걸 다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부탁까지 해요. 바로가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목자라고 하소서. 그리고 그 계획대로 형제들이 바로를 아련합니다. 아련할 때 형들 중에서 다섯 명을 선택해요. 다섯 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요셉의 지혜입니다. 왜? 애굽인들에게 오른요 상징성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예요. 다섯 명을 선택해서 바로 앞에 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첫 인상에 바로에게 어떻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적절한 은택을 받고자 하는 요셉의 지혜로움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미리 말한 대로 바로에게 말합니다. 애굽은 농경사회예요.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왜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합니까? 바로가 당신들의 직업을 얘기할 때 목축업이라고 하소서. 이유는 목축업은요, 땅에 대한 소중함이 농경사회보단 약해요. 왜? 목축업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소와 양떼를 먹이기 때문에 땅의 소중함이 농경사회에 있는 사람보단 적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나중에라도 미련 없이 고생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자라는 미련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정이라는 것, 미련이라는 것.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이 미련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까? 죄악이 관연했기 때문에. 이 죄악이 하늘보좌에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명했습니다. 롯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떠나라. 미련 없이 떠나라. 근데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습니까? 미련입니다. 미련. 요셉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땅이라는 것은요, 농경사회냐 목축업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목축업을, 직업을 목축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 애굽인들은요, 농경사회입니다. 땅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정착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목축업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다. 가증히 여겼다는 무슨 뜻입니까? 구역질나다,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목축업입니다고 딱 대답하니까 바로가 뭐랍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의 형들이요, 원하는 땅을 바로가 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고센이었어요. 이 고센이란 지역이 애굽과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격리된 지역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자, 애굽이란 이 나라는요, 당시에 세계의 밀 생산지였어요. 밀 생산지. 그리고 말 생산지였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목초지가 잘 된 거예요. 말 생산지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세계를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이동 도구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베노라는 영화를 봤을 때 이 전차 있지 않습니까? 이 마차를 가지고 경기하는 것이 애굽 땅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그 정도로 이 말 산업이 굉장히 잘 됐고 말을 중심으로 이 전차 다른 말하면 탱크와 같은 이 전차 부대가 굉장히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격리된 고센이라 할지라도 목초지라는 것은 말 생산지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중요한 요충지고 국경지대입니다. 이 국경지대를 야곱 가문에게 선뜻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요셉에 대한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이에요. 절대적 신임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쉽게 땅을 그것도 천박하게 여기는 히브리인들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속에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가 볼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밑에 수많은 노예가 있지만 요셉이 하는 말, 요셉의 삶, 요셉의 행동, 요셉의 충성심, 또 요셉이 일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디발이 봤을 때 그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요셉이 믿는 엘롬이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런 말, 행동, 삶, 능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그의 지혜와 그의 꿈의 해석과 또 그의 계획과 그의 추진력을 봤을 때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런 지혜와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가 알기 때문에 절대적 신임. 이 정도 아닙니다. 너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 가축을 잘 다스리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바로의 왕궁에 있는 가축까지도 관리하라. 이 정도로 요셉은 절대적 신임을 얻은 겁니다. 자, 고센 땅을 얻기 위한 형들의 실무적인 대화가 끝난 후에 바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 실무적인 일을 형제들이 마친 후에 자, 의전상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지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 처음에 성경을 읽는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읽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교육자라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피조물로 쓰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성경을 읽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경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현장을 묵상할 때마다 130세 된 노인입니다. 애굽에 왜 왔습니까? 어떤 면에서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요셉이라는 총리 때문에 저 수천 킬로 떨어진 가나안 땅에 기근 때문에 죽어간 그 가족이 지금 온 거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그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입니까? 바로 앞에 왔을 때는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7번 절합니다. 이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7번 절을 해요. 이것이 최고의 강대국 바로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바로는 신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라고 합니다. 라. 이 태양신의 후계자가 누구냐? 태양신의 어떤 면에서는 중보자,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예요.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 앞에 130세 된 노인이 국가도 아니고 정복자도 아니고 그 노인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을 한다.
야곱은 어떤 자세로 쓴 거예요? 노인의 신분에 쓴 게 아닙니다. 구걸하는 자 입장에 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신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내 아들 요셉을 축복해 줬고 인정해 줬고 또 우리 가문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 감사하다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대표자의 위치에서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이것이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줄 때 우리는 그냥 봤잖아요. 그 당시 배경이 뭡니까? 베드로가 왜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줬습니까? 이때는 로마 황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시의 50%가 다 불타버렸어요. 민중들은 그때부터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도시 자체가 무질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네로는요, 정치적으로 이 무질서와 폭동에 빠져버린 로마 군중들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화재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기독교인이다. 왜? 로마 시에는요,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그것도 기독교인 유대인들 향해서 수많은 거짓 선전과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그들을 테러하고 공격하고 조롱한 거예요.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은 모일 때마다 피를 먹는다. 성찬식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살을 먹는다. 이런 소문들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을 향한 시각들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로는 그 불의 주동자들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때부터 로마 시에는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테러와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지하로 숨어버립니다. 또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버린 배교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소문이 들리고 누구는 죽었더라, 누구는 추방됐더라, 누구는 사자의 먹이가 되었더라. 이것이 보편화된 그런 소문이에요. 다 지하로 숨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감에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장악된 그 속에서 베드로가 준 메시지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숨어서 떨고 있고 공포심에 있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의 배경, 너희들의 위치, 너희들이 가진 축복들, 그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을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듣는, 그냥 생각나서 듣는, 조금 힘들고 조금 지치다고 해서 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말은 내 인생의 연수가 얼마냐? 호기심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130세 된 노인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축복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축복은요, 손을 얹고 축복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일곱 번 이마를 땅에 대고 두려움 속에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숙인 상태에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보자마자 손을 들고 축복하니까 바로가 보통 노인이 아니구나. 네 연수가 얼마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 인생이 나이가 130년인데 뭐랍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당당하게 축복하는 야곱을 보면서 호기심이 아니라 보통 노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의 말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의 인생을 들어봐야겠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인생이 무엇인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떻게 해요?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 있어야 할 곳이에요. 여기서 정착하면서 영원히 살 그런 곳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130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연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인생이거든요. 76세 때 거짓말해서 형의 장자거를 빼앗아 도망갑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그 나이 76세 때 도망간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0km가 넘는 저 바딴 아람에서 사기꾼 같은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생활한 거예요. 76세에서 96세. 하나님 마지막에 축복해서 이제 96세에 바딴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형 아닙니까?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얍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꺾어버립니다.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켜버려요. 요셉은 96세부터 140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절뚝거리며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리고 96세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인데 96세에서 106세 10년 동안 거기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야곱 인생을 무너뜨려버려요. 세겜 사건을 통해 시몬과 레이가 할례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거짓말해서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칼을 들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부족들이 보복하려고 오는 그 환경 때 세겜을 떠나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 베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드디어 헤브론에 도착해요. 그때가 106세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봅니다. 30년 만에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1년 뒤 107세에 생명처럼 귀한 요셉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23년 만에 요셉을 만납니다. 그 인생이 정말로 험악한 인생이에요. 96세에 장애인이 되고 나서 그가 죽을 때 147세까지 그는 절뚝거리며 장애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내 인생이 130년인데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 동일하게 바로를 축복하고 이제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 라암셋이라고 하는데 자 야곱이 가족이 살았던 곳은 고센이에요. 고센. 이 고센인데 이 고센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줬어요. 이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정권이 바뀝니다. 지금의 이 바로의 정권은 힉속수 정권이에요. 그들도 저 셈족이에요. 셈족. 이 셈족이 남아 정책을 통해서 애굽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민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정권이 싫은 거야. 왜? 그들도 셈족이고 토착민 애굽은 함족이에요.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정권이 바뀝니다. 힉속수 정권은요, 12, 13, 14, 15 왕조였고, 이제 어떻게 18조 왕조가 되면 이제 4대가 흐른 뒤에 정권이 바뀌어요. 토착민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히브리인들을 핍박합니다. 고센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핍박해요. 핍박한 그게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국고송을 짓게 합니다. 그 국고송의 이름이 라암셋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국고송 라암셋을 위해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탈출했거든. 그러니까 고센이라는 말보다는 라암셋이 더 쉬운 거예요. 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암셋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자, 요셉의 기근 정책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7년 기근, 야곱을 만났을 때가 흉년 3년째입니다. 어떻게 이 기근으로 오는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요셉이 지혜롭게 대처했는지, 이게 양곡 정책이거든요. 자,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분명한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7년 대풍년이 올 것이다. 그때 곡식을 저장해라. 공개된 정보예요. 그 요셉도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걷어든 수많은 곡물을 애굽 왕궁에 저장합니다. 백성들도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수많은 곡물을 각 개인 가정에 또 지역에 다 저장합니다. 그런데 흉년 2년째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애굽 백성들의 곡물이 다 떨어집니다. 많이 먹어서요? 아닙니다. 썩은 거예요. 썩은 거. 한 번도 저장이라는 것은 애굽인들에게는요 생소한 단어입니다. 왜? 애굽 나일강이 흐르거든요. 아무리 고대 근동 지방에 기근과 가뭄이 오더라도 나일강만은 풍족했거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그물이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이 흙을 다 적십니다. 적시니까 풍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 기근과 가뭄이 오면 어디로 내려와요? 나일강, 즉 애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저장이라는 걸 몰라요. 곡물을 저장했다. 이거는 모르는 단어입니다. 근데 총리가 어떻게 해요? 곡물을 저장해라. 국가 정책이니까 명령이니까 저장한 거예요. 그 더운 날씨에 곡물 저장법이 없어서 이게 보관한 겁니다. 보관. 썩어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곡물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애굽 왕궁만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곡식 창고는 바로의 궁궐에만 있었거든요. 그 주관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이 어디에서 곡물 저장법을 배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하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적 지혜예요. 이건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래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 동안 말씀을 읽고 평생 동안 기도하는 분들은요. 치매도 없어요. 왜?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성경 말씀을 암기한다. 그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뇌를 잡고 있거든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정책이 이제 어떻게 하죠? 곡물이 떨어지니까 돈을 받고 곡식을 판매합니다. 첫 번째 정책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고대 근동 지방은요 딱 두 개로 나눕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이 동시에 기근이 오고 오니까 황폐해집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는 돈을 모두 걷어들였다. 이 돈이라는 것은 은을 얘기합니다. 정식적인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은이 돈으로 대체됐거든요. 수많은 은들이 애굽 왕궁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바로의 마음속에는 세계정복의 꿈이 있었거든요. 세계정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은이 은, 돈. 이것을 어떻게 해요? 총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걷어들인다. 상상하지 못할 돈이 지금 애굽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군주를 꿈꿨던 바로의 입장에서는 신이 준 선물이 요셉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산 곡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요셉이 요구한 게 뭡니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이제 가축을 다 주고 곡식을 줍니다. 이 말은 요셉 입장에서는요, 이 가축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아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이 없는데 가축이 어떻게 줍니까? 그때 애굽인들에게 가축을 잡아먹습니까? 먹지 않아요. 애굽인들은 철저히 이 가축은요,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잡아먹지 않아요. 그게 죽게 생긴 거예요. 가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농경사회 애굽의 엄청난 재앙이에요. 요셉이 그것까지 생각한 겁니다. 모든 가축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주면서. 세 번째 어떻게 하죠? 자, 돈도 떨어졌습니다. 돈도 떨어졌어요. 가축도 없습니다. 이 기근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해가 다 가고 이제 6년째 끝나고 7년째 접어든 거예요. 이때가 가장 힘들 때거든요.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1년 남은 그때 수많은 애굽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도 없습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이제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낼 것은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 앞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지요? 이 토지를 국유화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막강한 군주 국가로 이제 새롭게 발돋움하는 거예요.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로 전환됩니다. 근데 제사장의 토지는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은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월급을 줘요. 그 월급이라는 게 뭡니까? 곡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근 앞에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백성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재상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토지를 국유화하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토지를 바로에게 다 드립니다. 그 대신에 내가 너 곡물을 주겠다, 종자를 주겠다.
너희가 추수하거든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이건 엄청난 정책이에요. 당시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토지법은요, 거의 파괴적이라고, 파괴적이 있어요. 자, 흉년이 오기 전에 애굽은요, 백성들에게 5분의 1의 세금을, 곡식 중에 5분의 1의 세금을 낸 거예요. 받았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팔고 먹을 거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에서 난 곡물 중에서 5분의 1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건 굉장한 관대한 파괴적인 토지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변 국가에서는 2분의 1이었습니다. 땅을 가진 지주가 소작농에게 땅을 주면서 소득의 2분의 1을 내는 것이 주변 국가의 토지법이었거든.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바로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이라는 것은 거의 파괴적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의 종이 된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 당신이 세운 이 조세 제도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바로의 궁도 어떻게 해요? 최고의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존경받는 정책. 하나님이 준 창조적 지혜예요.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전략과 지혜가 나올까? 사람의 지혜인가? 사람의 전략인가? 사람의 구상인가? 아니다. 저거는 반드시 요셉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저런 전략과 추진력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 신임을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옵니까? 이제 17년이 흐른 거예요. 17년이 흐른 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제 17년이 흐른 겁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고 요셉의 나이가 57세.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습니다. 허벅지 언약. 전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불어서 네 오른손을 내 허벅지에 넣고 맹세하라. 그 맹세가 뭡니까? 이삭을 위해 아내를 얻을 때 이 땅 가나안 민족의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오라. 고대 근동의 허벅지 관절에 손을 놓고 맺은 이 허벅지 언약은요, 이거는 절대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 맹세의 엄숙함과 절대성을 의미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게 해달라.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고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고 야곱이 있고 레아가 뭡니까? 묻힌 곳이거든요. 나를 메어다가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해달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요셉과 허벅지 언약을 맺은 후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147세에 힘을 내서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 머리.
침상 머리 마지막 임종 순간에 침상에 위에서 어떻게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면서 47장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48장, 49장의 내용은 뭐냐면 48장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요셉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야곱이 그 아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48장이고 이제 49장은 마지막 유언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50장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예요. 자, 히브리인들의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 임종 시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잡은 사람의 마지막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자식된 입장에서 최고의 마지막 효는 뭐냐? 임종 시에 아버지의 유언의 메시지를 듣는 것. 자식된 입장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147세에 된 마지막 임종 순간에 자식들 위해 축복한다는 것은 미래를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48장, 4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현장에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당당히 사는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창세기 47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